2차 방정식의 두 원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랬죠.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됐을 때자두 원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2, 1 되죠. 이렇게 되면 1 사이에 있는 게 맞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이 길을 fx라 합시다. fx라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0보다 크게 됐죠.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는 1이 되죠. 자, 이거 0보다 크죠. 됐죠. 자, 그다음 1을 대입했을 때도 0보다 크게 됐죠? 1 플러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되고, 는 3a 마이너스 2. 아, 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는 a가 3분의 2보다 크다. 이래 되죠. 자, 두 번째. 두 건이 둥글 수 있잖아요, 그죠? 둥근 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므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하면 안 되고, D가 0 이상이다, 이래야 됩니다. 판별식 D는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4, 2A 마이너스 3이 0 이상이다, 이래야 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가 0 이상. 622,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6이 0 이상. a가 2이하 또는 a가 6 이상이 돼야 되죠. 자, 세 번째, 이제 축. 자, 축은 어떻게 됩니까? 축. x는 마이너스 2, a분의 b, b에 대한 a죠. 마이너스 2분의 a가 됩니다. 자, 이 축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a, 1.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하기 이쪽으로 오게 되고 왼쪽으로 오게 되죠. 그다음에 a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는 이렇게 4 이렇게 됩니다. 여기 되면 이렇게. 됐죠? 자, 이 모든 것의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되죠. 쭉 그어갖고, 먼저 갈색 0보다 큰거 됐고, 그 다음 요거죠. 3분의 2보다 크다. 됐어. 그 다음 A가 2 이하, 6 이상, 그럼 2는 6이죠. 또는 6 이상 되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은 6이 되는 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적어 보면은 3분의 2보다 크고 a가 2 이하이다 이렇게 됩니다.